통계를 한번 좀 보죠. Average application number. 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좀 마음에서 좀 우울함이 오는데 4개에서 6개밖에는 안 넣었어요. 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보통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숫자는 적으면 4개, 많으면 기본적인 14개입니다. 예, 기본이 14개. 작년에는 기본 평균 25개, 30개였어요. 그 다음에 지지난 해도 기본적으로 평균 15개, 20개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right, wrong은 아니에요. 근데 왜 4 and 6가 나왔냐면 그거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것이 현실적인 것들이 가장 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기본이 4개에서 14개. 기본이 4개, 14개. 근데 우리는 4개에서 6개 반에 넣었어. 아마 되게 적은 인원이라고 저는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types of colleges, 어떤 종류? state, 주립대, 네, 주립대. 그 다음에 private STEM institutions,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공계, 사립계열 쪽에 있는 그런 대학들. 그 다음에 private arts institutions,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사립대의 arts, 그런 일반 학교, 예술대학교죠. 근데 빠진 건 뭐죠? 뭐가 빠졌죠? 여기서 크리스천 대학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크리스천 대학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 대학의 랭킹이 낮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학생 수가 적어요. 네, 보통 4천에서 많으면 12,000, 15,000. 그런데 간혹 랭킹이 높은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기독교의 그 커리큘럼 자체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하죠. 그냥 당연히 기독교 프로그램 자체가 많으면 일반 학업 자체가 수가 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문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지만 기독교 대학이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 대학들은 대학원 중심의 대학이다 보니까 인문계 쪽이고 대학원 중심이기 때문에 그 대학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조금 그 부모님의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요 세 그룹이었어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미국 뭐 더 있는데 제가 더 안 썼는데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뉴욕,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시카고, 조지아,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대부분 대도시죠. 네, 대도시고 코리아, 한국은 송도, 일본은 교토, 오사카. 요 부분은 아직 일본은 지금도 ING입니다. 발표 지금 아직도 안 났고요. 4월이나 5월 정도에 좀 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국도 발표 몇 개 안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를 좀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전공입니다. A to G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전공을 지원했는지. Applied Mathematics. 응용 수학이죠. Biology. Biology도 그냥 Biology가 아니야. Microbiology. 이건 결과적으로는 미생물과 그 다음에 Immunology. Molecular Genetics. 이게 결국은 이제 이걸 해보니까 분자 유전 생물학 뭐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름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 의과대하고 연관되어 있죠. 일반 바이올로지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쪽도 아니고 완전히 메디컬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된 이런 과들은요 또 많이 있지도 않아요. 예, 있지도 않고 특히 이제 종합대 특히 일반 주립대의 메디컬 그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이 이런 아카데믹 쪽이 이제 대부분이 많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게 되게 파퓰러하죠. 비즈니스 일반 경영인데 경영도 일반 그 매니지먼트 쪽으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연관된 게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뭐 교육 쪽과 연관될 수 있고 나중에 심리와 연관될 수 있고 이렇게 다방면하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사회학도 연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파인 아트 앤 스튜디오 아트 그 다음 필름 앤 미디어 아트 그래픽 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 여기까지는 다 예체능 쪽입니다. 근데 international relations 이거는 이제 정치 쪽 또는 경제 쪽과 연관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쪽으로 하고 immersive reality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체능 쪽과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매년 후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분명히 또 미대도 나올 거라 이제 음대도 나올 것 같아요. 음대도 나올 것 같고 아직은 체육은 나온 건 없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몇 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카데믹 부분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GPA 평점이 4.0 만점이에요. 이 unweighted와 weighted 있는데 이거를 이제 터미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weighted라는 단어는 몸무게잖아요. 근데 이 형용사로 썼어요, 이게. 그렇죠?
그럼 UN이 들어가면 반대어가 돼요. 항상 뭐든지 UN on이라는 단어. 그러면 무게가 조금 가벼운 평점, 무게가 조금 무거운 평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무게가 조금 무거운 거는 honors라는 다음 단계 일반 과목에서 조금 레벨이 올라가는 honors와 그 다음 단계가 AP라는 advanced placement이라는 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학업 과중이나 보캡이나 전체적인 그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그러면은 그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weighted라는 단어로 합산해서 성적표에 고학년부터 12학년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대학에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했을 때 평가 평점 기준은 4.5 또는 학교마다 좀 달라. 5.0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근데 평균이라는 단어는 어떤 학생은 4.5도 있었어요. 예. 그 뭐 학생마다 달라요. 평균. AP를 하는 학생, 아노스라는 학생들의 평균이 3.8에서 4.0이었어요. 그 다음에 unweighted. AP를 안 한 4.0 만점 기준에 3.에서 3.7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좀 이따가 설명 드릴 텐데 3.0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4.0은 B예요. 평균. 우리가 봤을 때는 과목이 주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과목 영어, 수학, 과학, 역사. 그쵸? 요렇게 내가 막 딱 미국에서 이제 주요 과목을 얘기해요. 비주요 과목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음악, 미술, 체육, 그 다음에 라이팅. 굳이 얘기하면 나머지는 이제 활동들 여러 가지, 에세이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대학들마다 조금씩 다르는 것이, 이제 물론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비중을 주요 과목에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외부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그 레벨에 따라 얼마큼 비중에 따라 그 한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5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B 플러스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들에. 그리고 3.8은 B 플러스 또는 A- 중간급 이 정도 성적이었었어요, 애들이.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 학교 성적이 요거에 따라 SAT나 일반 스탠다드 테스트, 일반 대회 시험과 얼만큼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학교 레벨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학교 애들이 이거 다 4.0이야. 그런데 SAT 성적은 1600 만점에 1000점이야, 1100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상당히 커리큘럼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제가 입학 사정관 대학교에 있으면서도 첫 번째 제일 맡은 게 대학교 그 성적표의 교과 과목이에요. 교과 과목도 흐름이에요. 시퀀스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레벨이에요. 그 레벨에 어떤 활동과 에세이를 구체적으로 했냐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선생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점수를 잘 줄 필요도 없고 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되 아이들이 rigorous,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요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그 트럼을 또는 준비를 방법론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격려도 될 수 있지만 도전도 되면서 그것이 계속 병행되면서 앞으로 계속 무브온 해야 된다는 것이 선생님의 job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와 이것이 같이 갈 수 없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토플입니다. 120 만점에 평균 90에서 95. 이제 SAT를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지금 저희 학교 6, 7, 8학년이 이제 토플을 하는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해요. 아이들한테도. 저도 토플을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토플 시험이 이렇게 경험을 안 한 분들한테는 어렵지만 이런 그 글로벌 에듀케이션 하는 분들한테는 토플은 되게 쉬운 시험이에요. 계속 강조해요. 토플은 쉬운 거다. 이거 이제 나중에 비디오 보신 분들한테 저를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왜? 이 토플은 기본적으로 특히 영어가 모국인 애들한테는 이거는 가장 이 정도 레벨이 됐어? 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수능 SAT를 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요거는 그냥 오케이 그냥 패스 페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학마다 이거에 따라 또 다르고 요걸로 합격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왜 여기까지 계속 강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무슨 뭐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어마어마한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간다라는 상황을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어떤 사회에 어떤 위치에 갔을지 그걸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지식의 그릇, 리더십의 그릇, 관계의 그릇, 이 그릇을 만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는 것은 교육의 과정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그 가운데 내가 어디를 갔을 때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퍼포먼, 발휘할 수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저는 리더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토플 점수 요걸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84점이 있기 때문에 84점을 받고 들어간다. 그래서 겨우 그것만 들어가. 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분명히 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가능하면은 좀 더 본인의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는 그 과정을 한번 밟아봐라라고 한번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한다는 거죠. SAT. 지금 현재 1600 만점인데 1350. 이거 다른 학교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저희 학교가 이 정도 점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못한 점수가 아닙니다. 평균 1350점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학원도 안 가고 이거 절대 쉬운 결과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플도 얘네들 학원 간 적도 없고요. 학교에서 하라는 거대로 구질이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800만점에 623. 왜 그런지 결과적으로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많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 심지어 모국어가 영어 있는 애들도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12학년 1학기 때 결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수학은 800만점에 728. 상당히 높죠. 수학 아시아권 애들이 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수학 잘한다라고 제가 항상 애들한테 본인이 생각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흔히 말하는 경쟁 상대는 수학을 다 잘한다는 거죠. 거의 다. 하지만 수학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과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학생에 따라 다르겠다고. 그래서 보통 평균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AP는 2개에서 4개, 뭘 더 많이 하는데 8개까지 하는 데 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2개에서 4개, 보통 한 4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 이제 5월 달에 시험 보죠. 몇 개 본 애들도 있는데 5점 만점에 지금까지는 4점에서 5점이었어요. 보통 4점 이상을 받으면 그 점수를 갖고 대학을 가면 대부분이 그거를 이제 크레딧, 흔히 말하는 학점을 줍니다. 줘갖고 그거를 더 이상 수강하지 않도록 또는 뭐 어떤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빨리 이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갈 수 있겠죠.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의 테스트, SAT나 토플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평균 15번, 많으면 20에서 25번까지 받습니다. 이거 왜 제가 쓴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12학년 1학기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한 두 번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가 요 점수가 나와요. 거의 같았습니다. 토플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하는 behavioral science, 교육학은 행동과학 그런 쪽이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으로 항상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분석을 해줘야지 이 정도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부모님들한테도 말씀하지만 이 기록은 꾸준하게 쌓아놓으셔야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지난해하고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컬러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범주가 이거 이제 랭킹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PA 평점과 SAT와 토플과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쭉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랭킹입니다. 이게 쭉.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들은 200이라고 얘기를 써요. 200이 좋은 대학입니다.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200이라는 단어를 쓰고 SAT 스코어에 나옵니다. 1600 만점이라는 단어. 뭐 AP도 있고 저기 봐 SAT도 있겠죠. ACT도 있겠죠. 근데 800 중심으로 해갖고 가고 subject 영어 그 다음에 평점, GPA인데 unweighted, 아까 말씀드렸던 4.0 기준, 그 다음에 토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색깔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흰색과 주황색과 노란색과 스카이 블루와 그 다음에 여기 그린 색깔과 그 다음에 퍼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땐 상위 1위에서 15위 또는 1위에서 20위권, 요 사위는 점수 분포대가 거의 비슷해요. 특별히 수학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어는 687,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680, 720이 매 문제 차이인 줄 아세요? 하나에서 두 문제 차이예요. 하나에서 두 문제. 그리고 얘네들은 720, 800 또는 이 정도만 돼도 대부분이 한 수학 한 개 또는 영어 한 세 개, 네 개 정도밖에 안 틀리는 애들. 그런 와중에 평점은 3.9 또는 얘네들은 다 AP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플은 거의 만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장벽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저는 학업, 그냥 우리 많은 분들이 왜 힙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Harvard, H, Y, Yale, 그 다음에 P, Princeton, 그 다음에 S는 Stanford. 이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힙스라는 단어를.
아이비리그가 8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또 다시 내려나오고 시켜버려요. 그게 4개야. 그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하버드, 프린스턴.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대학들이 흔히 말하는 대학들이 요 범주에 속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성적은 기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적은 기본이야. 그러면서 다른 걸 본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서울대도 마찬가지잖아. 서울 연고대도. 그 두 번째는 두 번째 캐러가 티어라는 데 있어요. 티어 1, 티어 2. 티어 2예요. 그다음에 티어 2에서는 여기는 나눠 줄 수 있지만 티어 3 자체가 20일에서 30일권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GPA도 거의 같아요. 토플도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 토플은 그런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상위 40일 그러니까 30위권 안에서는 거의 90점, 95점대 이상을 당연히 받는다라고 학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랭킹 우리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요구 원하시는 대학 흔히 말 아시아권 대학들은 대부분이 요쪽이에요. 요쪽. 40위권 또는 50위권에서 요쪽. 뭐 중국 사람들 만나보면 대부분 다 이쪽이고 그렇게 가는데 하지만 요 대학들, 이 대학들 흔히 말하는 뭐 보스턴 대학교, 뭐 브랜다이스, 뭐 케이스 웨스턴 뭐 이런 대학들, 이런 쪽들이 좋은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들이 이제 요쪽에 범주가 돼 있고 그다음에 50위는 80권대 이런 주립대인데 약간 이제 랭킹이 조금 이제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AT 점수가 여기서부터 확연하게 좀 달라지면서 이렇게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대학들이 과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수를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공계 쪽이나 또는 어떤 메디컬 쪽이나 간호 쪽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 이런 점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수를 원합니다. 이런 점수를 해. 그래서 요 범주에서 이제 봤을 때 이번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대학교 리스트입니다. 옐로는 지원했어요. 그리고 안 됐어요. 이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는데 하버드, 옐, 스탠포드, 그다음 존 하킨스, 유펜, 코넬, 콜롬비아 이거 다 아이비리그죠, 그렇죠? 되게 힘들었어요, 저 마음이.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또 너도 밸런스 있게 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안 됐어. 안 됐는데 더 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의 장벽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가려면 학업은 기본이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뭐 경기 랭킹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어제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대부분 다 지웠어요 마지막에. 왜냐면 부모님한테 너무 많이 들었다가는 엇갈릴 것 같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비리그의 공통점 평균 경쟁률이 25대1에서 40대1이에요. 네, 평균 25대1에서 40대1. UC 계열은 평균 15에서 20대1. 보통 지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층에 갔을 때는 요 정도는 대부분이 여기까지는 보통 25대 40대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한 20대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10대에서 5대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된 데는 합격을 한대요. 이번에 처음으로 저 경험상 두 번째 케이스였어요. UCLA가 버클리가 같이 됐어요. 이거 되게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보통 같은 랭킹이기 때문에 같죠? 22 그쵸? 이 UC 시스템 자체는 대부분이 자기네끼리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지원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UCLA를 합격시켰다. 그러면 UC 버클리는 거의 99.9% 떨어뜨려요. 근데 이번에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박수 받을만 하다. 하지만, 좀 안타깝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수건했어요. 하여튼, 요거 두 개가 이번에 됐어요. 그리고, 지난 4년 이상을 저희가 UC 버클리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렇게 농담 많아서 UC 버클리쯤이야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대학이에요. 정말 어려운 대학이고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고 뭐 우리 자녀들이 갔으면 좋은 한 대학입니다. 그다음에 카네기 멜론 CMU라고 하죠. CMU 공대 쪽이고 여기 22인데 여기도 이제 공대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됐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빼고 나머지는 다 일반 전형이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정의를 드릴게요. 일반 전형, 우리나라도 수능 있죠? 수능과 일반 입시, 수능과 이렇게 수시 전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시스템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형이 있고, 조기 전형이 있다. 근데 이 친구는 조기 전형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딱 한 군데밖에 못 넣어요. 한 군데. 그래서 한 군데를 넣었는데 됐어. 그러면 거기만 가야 돼요. 그걸 이제 바인딩이라는 단어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Emory, 22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긴 됐는데, 여긴 떨어졌어요. 더 재밌는 거.
여긴 UCLA 버클리는 됐는데 UC 샌디에고는 떨어졌어요. 제가 이번에 통계를, 왜냐면 떨어질 때 대학마다 다 레터를 보내주면서 이번에는 몇 년이, 몇 명이 지원했고 어드미션 몇 명이 됐다까지 통계를 다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UC 샌디에고에 작년에 비교해서 한, 제가 보니까 한 4만 명인가 더 많이 오퍼한 거. UC 샌디에고 유명한 게 뭐냐면 의외과예요. 예, UC 샌디에고에 가장 많이 지원한 중에 의외과라고, 메디컬 스쿨이라고 하는데, 프리메아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바인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 가장 유명하고요. 근데 위치가 좋다 보니까 얼바인이 어느 날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동등이 되어버렸어요. 이 두 학교는 작년, 재작년 기준만 해도 40메디였었어요. 근데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주립대들은 웬만한 4, 5 대학들은 다 랭킹 40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대학들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두 학은 됐는데 여기는 안 됐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저의 해석은 제가 이거를 해석하면서 첫 번째, 많은 학생들이 낮췄어요.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자가 너무 많았고, 두 번째, 전공이 강한, 너무 경쟁이 심했던 그 전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 자체는, 여기는 웨이링 리스트였지만 UC 샌디에고 자체는 떨어지고, NIU도 마찬가지예요. USC, TUFS 이 자체도, 이 TUFS라는 단, 이 재밌는 건 뭐냐면 다 크리스천 대학이에요. 이런 대학들이 지금은 다 세속화됐지만, 뭐 하버드 마찬가지죠. 근데 이 대학도 27임에도 불구하고 뽑는 인원은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셨지만 정말 명문의 명문. 에머리도 유명한 대학이죠. 하나죠. 근데 바스턴 대학, 바스턴 유니버시티, 이 대학은 늦진 않았지만 작년에 넣어서 다 대학든 학교들이에요. 근데 이 학교들이 40권 대학이죠. 그 다음에 빨간 대학들, 요거는 퍼듀, 인디아나, 아메리칸, 수니, 스토니. 52권, 여기부터 72권. 요건 다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토니 브룩, 순이라는 뉴욕 주립대학교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UC 계열처럼 뉴욕도 주립대학 계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뉴욕이라는 그 장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부에 있어서 되게 좋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많고요. 또 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도 많고, 더 나가서는 대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잡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트렌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토니 브룩이라는 그런 캠퍼스, 롱 아일랜드에 있는 그런 학교죠. 뭐 옆에는 FIT라는 좋은 학교도 있고, 근데 그 이 학교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랭킹이 절대로 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립대 치고는, 뉴욕에 치고는 등록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심지어 유학생들한테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이런 대학들, 만약에 주립대를 보신다라면 이런 그 순위 계열도 좋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 특히 공대나 경영이나 이런 쪽 특히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송도 놓죠. 송도 놓으면서 송도 순위나 유타 쪽이 놓았어요. 뭐 랭킹은 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송도가 이제 줄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당연하게 지리적 위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분입니다. 뭐 등록금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연대 정도 수준? 예, 연대 정도다 조금 뭐 비싸든가 뭐 그 정도 수준이고, 기숙사 비용은 한 매달 30만 원 정도? 되게 저렴하죠. 그리고 또 장점은 졸업장이 본교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 같네. 제가 여기 이번에 요 송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다 왔어요. 애들 데리고 가고 가서 입학 사정하고 얘기하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한 두 번 갔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막 긴장을 하고 그 입학 사정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허 이러고 듣거든요. 알고 보면 제가 다 했던 내용이에요. 다 했던 내용을 막 이러고 듣고 있어. 아, 그럼 막 부모님 마음이 드는 거 봐. 그냥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했던 내용은 귀담아 안 듣고, 여기 와서 귀담아 듣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막 그때는 막 진짜 화가 나더라고. 이 학교의 큰 장점은 과에 따라 다르고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땐 3학년 또는 4학년 때 미국으로 가서 본교를 가서 1년 또는 1년 반 정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뭐 졸업 또는 대학으로 간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단점.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규모가 작아요. 작고, 모집 인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한 150명, 200명 미만으로 신입생을 뽑고, 두 번째는
규모 그 규모에 따라 그 어떻게 보면 그 캠퍼스 사이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퍼스가 이제 하나에서 이제 뭐 7, 8층으로 된 건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이 되고 교류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약하다. 그것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굳이 말씀드린다면 diversity, 그러니까 다문화. 그럼 결과적으로는 영어권이 얼만큼 모였냐? 대부분이 이제 많은 그런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학생들이 얼만큼 있냐? 미국 대학교에서 인문계 쪽에 많은 그 프로그램들을 일반 제3국에다 보내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 대학들은 higher education, 그 고등교육은 제가 아는 고등 미국 교육은 대부분이 대학원의 전문 교육을 제3국가다 먼저 주고 특히 경영, MBA 프로그램 자체를 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STEM 쪽으로 좀 주지 인문계 쪽은 거의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문계 쪽은 다시 본교 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공의 초이스는 많이 좀 적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졸트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 쪽입니다. 요번에 들어갔던 거는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the Chicago. 요 SAIC이라는 단어죠. 이건 이제 시카고 예술대학이죠. 시카고 예술대학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미대 출신 교수분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대학 박사과정 쪽에 많이 이제 분포돼 있죠. 근데 이 대학의 이제 장점은 이제 되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트도 일반 미디어 쪽도 많고 일반 실용적인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전문적인 데는 순수 미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the Arts 여기도 마이카라고 하더라고요. 마이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뭐 Maryland 예술대학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되고 그다음에 샌디에고 아 죄송합니다. Savannah College of the Arts and Design 여기는 조지아에 있는데 요 두 개와 요거의 큰 차이점은 이 대학은 제가 가봤어요. 가봤고 이 대학의 큰 차이점은 여기는 대부분이 좀 더 job 중심, 대부분이 이제 어떤 직업과 어떤 그 건축 또는 이런 인테리어 쪽으로 중심으로 가고 요쪽은 대부분이 아카데미 쪽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더 많은 종류의 그 순수 과학, 그래서 학문에 대한 그 미술 쪽이 좀 더 많다라는 것이 아마 첫 번째 두 가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좋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졸업하는 애들 중에 여기 지원했잖아요. 요 지원하는 애가 이공계를 넣었어요, 또. 컴퓨터 사이언스로. 저는 이게 큰, 미국 대학의 큰 장점을 생각합니다. 이공계를 준비하면서 미대를 준비하는 것 같이. 하지만 밸런스가 무너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본인, 제가 엊그저께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심양의 애들 이제 체플 때 나올 텐데, 걔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 다 장학금 받았는데, 하는 말이 성적 장학금을 받았지, 포트폴리오 장학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적 장학금에 너무 성적을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늦춰졌고 더 나가서는 너무 라스민스에 결정을 했어요. 어떤 애는 막 4개월, 6개월밖에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나름대로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준비 자체나 여러 가지가 이제 과정이 좋지만 결론은 뭐냐면 미대도 음대도 기본적인 학업을 본다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공연 중심 또는 퍼포먼스 중심으로 간다라면 당연히 평점이나 스탠다드 테스트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하나가 뭐냐면 이공계와 예술 쪽 또는 인문계와 예술 예체능 쪽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증거 자료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 에이드 부분, 이건 장학금 부분이겠죠.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디테일하게 다 써봤습니다. 카네기 멜론 이 부분은 이제 그 일반 전형이 아닌 조기 전형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장점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액 장학금 자체를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하나님 은혜 같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 하나가 은혜가 없냐 이렇게 말하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 또. 그렇기 때문에 다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운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팩터들이 있었어요. 그 요소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절대로 우연은 100%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된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메릴랜드 이 대학도 한 14,000불 매년. 근데 이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 그 다음에 서베나 카우지 여기도 여기는 성적 장학금과 포트폴리오 장학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적 장학금 포트폴리오 장학금 여기는 좀 랭킹이 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정도 맞죠. 그러면 대략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그
등록금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2만 불, 2만 5천 불, 만 원, 3만 불. 그리고 남의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 들어가면서 한 1학년, 2학년 때 기숙사 나오면 뭐 방장한다는 거. 요번에 저희 학교 출신 애들 졸업생들 보니까 한 녀석은 버클리에서 지금 방장하고 있고, 한 녀석은 지금 APU에서, 어서퍼스 대학교에서 방장하고 있고. 그럼 방장을 하면 만 불에서 만 5천 불 장학금을 받아요. 그러면 생활비, 밥값 다 공짜예요. 저는 이런 폐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항상 졸업하는데 첫 마디 가자마자 식당 가서 접시 닦고. 진짜요. 가자마자 캠퍼스 가서 세이프티 해. 그 뭐라고 하죠? 그 보안원. 보안원. 예. 밤 12시. 저 그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요? 가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익 같은 경우는 매년 9,000불, 매년 한 이 정도 금액. 순위, 요, 이게 주립대는 적죠. 왜냐면 뉴욕에다가 등록금도 적은 데다가. 당연히 이거는 왜, 그, 특히 그 국제학교 같은 학생 같은 경우는 적게 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애들 칭찬했어요. 등록금도 적은 데다가 장학금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되게 어치먼트가 상당히, 그 학교들이 저희를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뭐 거의 한 80% 정도, 70% 정도 받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좋은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어요. 애들 잘했고. UCLA, 버클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인데, 잘 안 주죠. 이런 대학들은 잘 안 주고, 뭐 이것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하지만,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 파이낸셜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한쪽 치우 쏠림 현상의 그 원서가 나오면은 자학금도 쏠림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입, 어떤 뭐 사립형이냐, 또는 종교 쪽이냐, 또는 주립 쪽이냐, 요거를 적절하게 비율하면서 안전한 학교, 세이프티 스쿨, 또는 타겟 스쿨, 어느 정도 60% 70% 이상 합격할 수 있다는 범주 안에, 마지막으로는 주립 스쿨, 뭐 나는 꿈의 학교야, 이런 세 가지 범주에서 학교를 14개, 많으면 20개 정도를 누는 것을 저는 항상 권장을 하고, 그것이 본인의 이력서에 올라가요. 나중에 대학원 갈 때 그 이력서 그대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나 UC 버클리 됐는데 안 가. 그러고선 난 다음에 UC 버클리 대학원으로 들어가. 그럼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면 돼요. 그럼 대학원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크레딧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걱정이에요. 아, 나 지금 통장이 잔고가 요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내가 벗고 있는 벌고 있는 돈이 샐러리가 요밖에 안 되는데.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빚을 내기도 뭐 하고. 졸업하면 이게 1년에 얼마야? 막 숫자가 막 이게 졸업하고 이렇게 될까 봐. 이제 제가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교육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를 할까? 근데다가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하면서도 계속 우리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릴까? 그러면서 내 범주 안에, 내 플랜 안에서 숫자가 나오면서 이 숫자만 넣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갖춰진, 너무 그 프레임을 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도 해보고, 한번 노력도 해보고, 뭐 성공도 해보고, 이런 거 인생에 있어서 10여 년 한 번도 안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학 원서 두 번 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면서, 우리 지난 선배들도, 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많은 기회를 누렸던 애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기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에서 본인들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볼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